안녕하세요. 비생TV의 스타일리시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애완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개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저 개로 태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개로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 동물들은 왜 태어났으며 동물들은 이게 왜 존재하는 것일까? 과연 동물들도 영혼이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성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과연 동물들도 영혼이 있을까와 동물들의 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동물과 인간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지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물들도 영혼이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물질 체험을 해야지만 영혼의 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인간은 물론 동물과 식물, 심지어는 광물로도 태어나서 물질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광물의 영혼이 물질 체험을 통해 영혼이 식물에 들어갈 정도로 커지게 되면 식물의 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최소 100만 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 식물에 들어온 영혼이 물질 체험을 통해 영혼이 진화하게 되면 이 동물의 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시간도 100만 년이 걸립니다. 이 동물에 들어온 영혼이 진화를 통해서 영혼이 충분히 성장하게 되면 이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수십만 년에서 100만 년이 걸립니다. 우리 인간들도 동물계를 졸업하여서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물로 태어나서 나의 몸을 타인의 음식으로 제공을 하면서 삶과 죽음을 반복하며 영혼 진화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뛰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물론이거니와 식물이나 심지어는 광물까지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중생 개유불성, 즉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개나 고양이에도 영혼이 있으며 우리 하찮게 여기는 이 파리나 모기에도 영혼이 있으며 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진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동물들도 영혼이 있는 존재인데 동물들에게는 영이 얼마나 들어있을지, 그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동물들의 영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들의 영역 크기를 12차원 8단계인 노란빛 영혼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류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2차원 8단계 영을 1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징어는 20만 마리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고등어는 15만 마리, 연어는 8만 마리, 대구는 7만 마리, 참치는 2만 마리, 범고래는 1,500마리를 분화할 수 있습니다. 영에너지가 작을수록 의식을 구현한 정도가 낮게 형성이 되며 어류들은 대부분 군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등장하는 TV 다큐멘터리를 보시다 보면 수천 수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서로 막 옹기종기 모여서 헤엄을 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물고기들은 집단형으로
하나의 영혼에서 분화된 물고기들로 각각의 물고기마다 영에너지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서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가지는 의식의 수준이 낮아서 영혼이 지나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영이 이렇게 많은 수천 수만 마리의 물고기로 분화하여서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은 이렇게 물고기만의 의식과 감정을 가지고 서로 막 교감을 막 나누면서 물고기만의 물질 체험을 하면서 영혼의 진화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어류가 아닌 다른 동물도 있겠죠? 그 동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2차원, 8단계인 노란빛 영혼을 1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쥐는 5만 마리로 분할할 수 있으며 이 닭은 7천 마리, 돼지는 2천 마리, 양은 2,500 마리, 말은 400 마리, 낙타는 250 마리, 소는 300 마리, 코끼리는 150 마리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집이 클수록 탄생하는데 많은 영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진화된 생명체일수록 높은 의식을 구현하는 생명체일수록 이렇게 많은 영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도 영혼이 있으며 영에너지가 부여된 존재입니다. 동물들 역시 영혼의 진화 과정을 가고 있는 신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뛰어나고 우월한 것이 아니며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신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하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가져야 합니다. 카르마 중에 하늘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카르마가 바로 생명체에 대한 존중 없이 상대방의 자유지를 침해한 카르마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는 광물도 영혼을 가졌으며 자신만의 고유한 진화 과정을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하나하나를 대할 때 소중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그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동물과 인간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간과 동물들이 다른 점은 영혼의 진화 여정이 다르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영으로부터 분화된 영이 누구는 식물이나 동물이 되고 누구는 인간으로 태어나 기억의 단절 속에서 각자의 고유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에너지체로 존재할 때는 남녀의 구분도 없고 어떠한 형태도 없다가 물질 체험을 위해 영이 물질 세계의 외투를 입는 순간부터 동식물이 되기도 하고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생에 동물의 외투를 입어야 하는 과정 중에 있다면 동물로 태어나서 물질 체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동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이고 너가 나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의 자녀이며 영혼의 여정을 가고 있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광물, 이 돌멩이에도 영혼이 있으며 그들 모두는 고유한 영혼의 진화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이 인간들과 이렇게 다른 점은 영혼의 옷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요. 우리 모두는 영혼의 진화를 위해 자기가 체험해야 할 육신의 옷을 입고 물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육신의 옷을 입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이렇게 인간의 외투를 입든 개나 고양이의 외투를 입든 식물이나 광물의 외투를 입든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고유한 영혼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께서 펼쳐놓으신 삼라만상의 세계에서 모든 에너지들을 체험하기 위해
광물이나 식물로 태어나 보고 동물로도 태어나 보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며 영혼의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보다 의식을 확장하여서 모든 생명체들은 귀중하고 소중하며 우리 모두는 동등하다는 의식의 전환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 영혼의 물질체험에 대한 개념이 인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물, 식물, 광물까지 확장이 되셨나요?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셨다면 제가 오늘 강의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빗생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동영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동물 시리즈가 후속편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빗생TV의 스타일리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